중국 쪽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화학주가 완전히 꺾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살아나면 화학주들도 같이 살아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쪽으로 자꾸 트레이딩을 하시는 그런 방법. 뭐 일단은 중국을 보신다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게 시장을 바닥에서 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장의 전체적인 추세가 돌면은 그때부터 시장 자체가 한 100% 정도 올라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에 내가 돈이 없으면 시장이 돌아도 주식을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못 사죠.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만약에 내가 탄알이 있고 지금 한 1억 정도 있는데 주가가 이제 바닥이라 그러니까 한번 실실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식을 그래서 샀는데 좀 빠져요. 아, 나는 이런 거 못 버텨.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분들은 시장이 아예 돌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 어떤 분들은 주식을 사놔놓고 주식이 한 20% 정도 마이너스 나도 어차피 이거 100% 수익 날 건데 그러면서 계속 사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뭐 매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싸긴 싸신 거니까. 네. 이것도 좀 웃기지 않나요? 싼 게 싸다라고 얘기하는 개념 자체가. 그래도 지금 이제 사려고 한다고 하면. 지수를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싸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이제 이걸 옛날에 참 비싸게 주고 샀어요. 네. 옛날에.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산 거거든요. 200만 원 하지 않나요? 200만 원 중반 정도 했었는데. 네. 이거 200만 원 중반 정도 했는데 이게 지금 4호까지 나왔죠? 네. 4호까지 나왔는데 200만 원 중반까지 했는데 50만 원에 팔게요. 살래요? 100만 원, 100만 원. 반토막 해서 그러네요. 100만 원 정도. 그래, 요거 100만 원 정도. 지금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은 전체적으로 싸진 건 맞아요. 근데 종목이 이랬기 때문에 이건 싸다, 안 싸다. 이걸 판단을 하는 거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 스마트폰이 야, 이게 그래도 한 4년 전에는 250만 원이었어. 근데 지금 그러면 반토막인 125만 원 정도 됐으니까 많이 싸지 않나요? 사세요. 네. 사시면 제가 그 돈 받아가지고 푸어를 살 테니까. 그러니까 주식에서 그냥 단순히 많은 유튜브 TV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웅달 책방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렇죠. 싸졌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싸졌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건 조금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와, 네. 너무 많았는데요. 그 비유를 들어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았는 것 같고. 그러면 궁금한 게 그 돌았다는 신호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 그날 뭐 예를 들면 뭐 장대 양봉이 생기고 막 이런 건가요? 장대 양봉이 생기고 이런 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가가 이건 차트 얘기가 되는 건데 네.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도 오시지 않나요? 네. 네. 차트가 완전히 돌기 전까지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아. 최소한 일봉상의 추세 자체가 돌기 전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고 제가 지금 보니까 코스닥도 이제 추세는 돌파는 했어요. 추세는 돌파를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돌파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만간 그 생각보다 보통 증권사에서 지금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상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이제 오늘 수급을 봤는데 오늘 날짜 나갈 거죠. 그렇죠? 수급을 봤는데 기관들이 상저하고라고 그려놔놓고 상저하고라 그러면은 뭐 일단은 지금 뭐 상반기에는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시장이 좋지 않으면 증권주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겠죠, 그렇죠? 근데 기관들은 왜 그렇게 살까요? 아. 자기들은 상저하고라 그려놔놓고 기관도 나오시는 거 아닌가요, 여기? 나오시죠. 네. 사실은 이제 애널리스트 분하고 펀드 매니저는 다르니까 네. 미리 얘기를 하면 아, 이것도 그냥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어요.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네. 그럼 주식을 사요, 안 사요? 사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면 B. 아.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는 팩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팩트를 얘기하는 그게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웅달 책방님한테 웅달님한테 아, 소개팅을 지금 소개팅 한번 하죠. 네. 소개팅을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소개팅을 한번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소개팅을 했는데 정말 이쁜 애가 나온 거예요. 그럼 내 스타일인가요? 아니죠. 그럼 사귀어요? 못 사귀죠. 그렇죠. 아무리 예뻐도 내 스타일이 아니면 못 사귀는 거잖아요. 네. 증권사 리포터는 진짜 이쁜 종목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장성과 안정성과 뭐 이런 부분에 겸비한 정말 이쁜 종목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애널리스트의 리포터를 보고 종목을 사는 사람은 누다? 누구다? 펀드 매니저가 사요. 펀드 매니저가 오우 나도 동의해. 네. 오우 나도 사야 되겠다. 보스 나 이거 한번 2천억 정도 지르고 싶은데
안 돼. 지려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래서. 그렇게 해야 매수가 유입이 되고 주가 뜨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증권사 리포트를 보고 난 다음에 종목을 샀는데 대부분 물렸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하루에 리포트 몇 개 나오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맞춰보세요. 한. 예, 하루에 몇 개 정도 나오게요? 100개? 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많다라는 얘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른 게? 네. 100. 네, 100. 100만 원 정도만 주면 난 참 좋겠다. 그죠? 100개보다 많습니다. 몇 개? 한 그럼 200, 300개? 200개 정도 돼요. 아. 보통 하루에 평균 나오는 게 200개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 리포트 나왔는데 되게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물론 이제 그 200개라는 리포트는 시황이라든지 뭐 산업 리포트라든지 다 합쳐서 200개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그 200개 정도 되는 리포트에서 하나 좋은 거 떴기 때문에 그 종목이 간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포트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을 할 게 아니라 이거 좋은 리포트가 났네. 기관은 그럼 어떻게 움직여? 같이 움직여 줄 거야? 네. 근데 좋은 리포트가 나왔는데 기관이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뭘까요? 애널리스트는 팩트로 이거 아예 저평가야라고 얘기를 해서 소개팅에 들고 나왔는데 펀드 매니저가 봤을 때는 아니야. 난 딴 쪽으로 갈래.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종목을 팔고 더 나은 다른 애널리스트가 얘기했는 더 나은 종목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종목은 악재도 없고 호재만 있고 애널리스트가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떻게 된다?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돌았다는 신호는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네. 차트를 통해서 펀드 매니저가 직접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그래서 흐름 자체가 흐름이 위로 그러니까 기관이 큰 돈을 갖고 있으니까 큰 돈의 흐름을 보는 건가요?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시장이 돌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필수적이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한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돌 수 있다. 한국경제TV에서 1월 초에 제가 1월 제일 첫 번째 방송이 1월 첫 번째 그 1월 3일이었나요? 월요일 날 일단은 뭐 한국경제TV 출연을 해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1월 중순 정도 되면 시장이 돌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시장이 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1월 그 중순 정도 되면 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제 상황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경기 침체는 와요. 근데 시장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멍멍하는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경제학자 아니거든요. 경제학자가 아니잖아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주식쟁이죠.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수급이에요. 네. 수급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종목한테 아무도 매수를 그렇죠. 안 하면 뭐 그 종목이 가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달러 인덱스가 일단 빠져요. 달러 인덱스가 요즘 계속 빠지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빠진다는 얘기 자체는 뭔가 달러 자산을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팔아가지고 만약에 미국에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미국이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달러 인덱스가 빠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팔았다는 것은 미국에 뭔가를 팔아가지고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뭐 부동산이 됐든 아니면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뭘 하나 팔아가지고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든지 달러를 팔고 유로화를 사든지 달러를 팔고 그렇죠. 금을 사든지 해야지만 달러가 약세로 가는 거잖아요. 네. 달러가 일단 약세로 간단 말이죠. 그럼 뭘 사고 뭘 살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경제 성장률부터 먼저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나라에 투자할 건지부터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 두 번째가 영국. 둘 다 뭐 한다? 역성장한대요.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네. 역성장이 똑똑해 보일까요? 마이너스 성장이 똑똑해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대요. 그럼 투자할래요? 안 하죠. 하긴 조금 빡칠 것 같아요. 그럼 일본에 할까요? 일본은 뭐. 일본은 조금 가능성이 있긴 해요. 요즘 많이 올라오긴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엔화가 움직임이 조금 묘해져서 지금 약간 일본 도안님이 뭐로 지금 달리고 있는 듯한 느낌 좀 드는데 어쨌든 일본은 일단 그래요. 그러면 중국은 어때요? 중국도 괜찮지 않나요? 지금. 여기서 하나 더 이거 잘 끊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생각을 할 게 오늘 보니까 풍력 관련된 종목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인프라 투자 관련된 소위 지금 인프라는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하실 게 전기차 이제 막 한다 그러잖아요. 네. 전기차를 한다 그러는데 전기가 있어요 없어요? 전기요? 전기가 있어요? 전기 있죠. 전기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전기 같은 경우에 풍부한가요? 우리 얼마 전에 12월 달에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화에 완전히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겨울에
그 난방을 뭐로 해요? 온수매트. 네. 온수매트 전기 쓰잖아요. 대부분 전기로 난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갑자기 거기서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지금 전기가 많다 적다? 적다. 전기가 부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전기는 뭐도 떼고 있어요? 석탄도 떼고 있고 뭐 하는 거잖아요. 석탄 화력 발전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도 지금 전기가 많아 적어? 그렇죠. 적죠. 적은데 지금 보니까 시장 안에서 유럽에서 뭐 한대요?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 한다 그러잖아요. 탄소 국경세 한다는 얘기는 탄소를 많이 배출한 나라에서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할 때는 세금 내라 이거잖아. 예. 이 세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포스코가 만약에 철강 생산하고 있는 부분을 유럽에 다 수출하면은 아 그만큼이에요. 제로예요. 제로. 와. 이게 한 개도 안 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탄소 국경세가 센 거거든요. 그러면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은 뭐 당연히 달려야 되겠죠. 네.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풍력 때문에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이게 아마 시작일 가능성도 일단 높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풍력 발전 단지라든지 이걸 갖다가 대규모로 한 번 더 미국은 이제 시작이고 유럽은 예전에 한번 했는데 네. 북계에다가 지금 부족했잖아요. 한 번 할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지금 생각에는 하기 약간 좀 세모예요. 왜냐하면 인프라 투자를 하잖아요. 네. 인프라 투자를 정부에 기업에서 만약에 안 하고 정부에서 만약에 인프라 투자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래요. 인프라 투자를 하면은 사람들의 고용이 어떻게 돼요? 고용이 증가하죠. 네. 고용이 증가를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의 소득이 어떻게 돼요? 증가. 증가하죠. 사람의 소득이 증가하면은 소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증가하죠. 소비가 증가하면은 인플레가 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부분 뭘 하냐면 기업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죠. 세제 혜택을 줄 테니까 우리한테 공장 지어라. 그러면 정부는 돈 쓰는 거, 돈 안 쓰는 거? 돈 안 쓰는 거. 나머지 기업들이 돈을 쓰고 고용을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키면서 정부나 아니면은 페드에서는 계속해서 긴축을 가고 그러면서 연착륙을 이제 가는 그러한 구도다. 이렇게. 유럽은 어때요? 유럽의 인플레는 지금 미국보다 더 높아요. 네, 더 높죠. 더 높기 때문에 유럽도 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 않죠. 중국은 지금 인플레 얼마죠? 중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 1.6 정도 돼요. 낮네요. 1.6이죠. 인프라, 인프라 투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면 되죠. 하면 돼요. 지금 경제 성장률을 올려야 되는데. 네. 거기다가 올해가 시진핑 집권 몇 개예요? 3기 초기죠. 그 지출한다고 한 거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올려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은 그래서 시진핑이 3기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저번에 뭐 하나 보여줬냐 하면 이거는 일단 보여줬잖아요. 시진핑 정부의 그 정부라고 얘기하기도 그렇다. 그렇죠? 시진핑 쪽에서 제로 코로나를 계속 해야 된다. 아니면 난리가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백지 투쟁하고 막 했단 말이죠. 네.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코로나 풀어줄게 해서 코로나 풀어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중국이 장례식장 행렬이 막 수각장이 어떻게 되고 막 외신에서 막 난리가 나고 있죠. 그럼 중국인들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렇죠. 알면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시진핑이가 그때 제로 코로나 했는 게 맞았네.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거구나.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중국은 그리고 언론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 말씀해 드리면 예전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TV를 보다가 뭔가 다리가 하나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그럼 난리가 나죠. 시공사는 누구냐, 누가 책임질 거냐부터 시작해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거기서는 실시간으로 뉴스가 안 나와요. 며칠 전에 있었던 사고예요. 이런 사고가 어느 지역에 생겼는데 우리 인민해방군이 가서 잘 수습하고 잘 위로해주고 왔다. 네. 인민해방군 만세. 뭐 이런 분위기로 언론을 몰고 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시진핑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시진핑 3기의 힘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경제 성장률을 올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 완화를 강하게 펼 수도 있는 거죠. 그 양쪽 완화를 강하게 펴면은 우리가 뭔가 굉장히 화답을 받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자립을 하고 있거든요. 자립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콩고물은 어떻게 떨어진다. 그렇게 그래서 또 중국이 중요해지는 네.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말이 너무 복잡하다,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달러를 팔아가지고요. 그 돈이 이제 아까 어디로 들어가? 달러를 팔았잖아요. 달러를 팔면은 아마 중국으로 그러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왜냐하면 뭐 위엔화가
중국만 지금 올해 성장률이 뭐 1% 이상 성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위에나가 당연히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일단은 외환에 베팅을 한다 그래도 중국 쪽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돈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가져나가게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니까 돈을 넣고 난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 중국 통화하고 우리나라 통화가 민감도가 0.8 정도 되거든요. 높다고 하더라고요. 0.8이면 이게 뭐냐면 우리 그 뭐죠? 시장 안에서 해칭 걸 때 내 포트폴리오에 뭘 보통 따지냐면 베타 값을 따져요. 시장 민감도. 정반대로 이렇게. 그래서 베타 값이 만약에 1이면은 다른 해칭은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감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네. 0.8 정도 된다는 거는 1에 거의 근접한 거잖아요. 그렇죠. 위에나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소리죠. 같이. 그렇잖아요. 위에나하고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나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면 당연히 외국인들이 어디다 베팅할 가능성이 높아요? 위에나. 위에나에 베팅하면 돈이 못 빠져나가니까. 아, 그럼 우리나라가 되죠. 수급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는 올해가 경기가 일단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상의 요인으로 그렇구나. 인해서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박스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될 수가 있겠군요. 이거는 아마 네. 다른 채널에서는 강조기가 안 나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몇 없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 등자의 채권 만세. 여기서 딱 끊어야겠네요. 네. 재테크 부자클럽도 만세. 아, 그러네요. 네. 재테크 주식 부자클럽 만세.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그 1년 차가 아니고 조금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마이너스도 견딜 수 있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까 중국을 좀 보시라고 했고. 중국은 매매 쪽으로. 매매 쪽으로. 트레이딩이고. 장기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예전에 계속 얘기했던 종목 있잖아요. 카카오 네이버. 이제 턴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괜찮을까요?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는 저는 일단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기업들이 뭐가 제일 어렵냐면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 되는데 원가가 올라요. 그렇죠? 카카오 네이버 원가 뭐가 오를까요? 전기세? 그렇죠. 오르기 전기세 정도? 오르기 없죠. 요즘 그렇죠? 인건비도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네. 광고 단가 좀 그런 부분만 조금. 광고가 좀 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일단 리스크인데 이미 주가가 어떻게 보면 카카오는 실적이 원래도 좋아요. 네. 매출이 더 좋더라고요. 네.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완전히 막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주식을 좀 했고 트레이딩을 좀 하는 분들이라면 경기가 불황이에요. 경기가 불황이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돈이 없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안 나가죠. 그럼 집에서 뭐 할 거예요? 뭐 하겠어요? 그러면 또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렇죠? 컴퓨터. 예. 그러면은 다시 뭘 봐야 돼요? OTT를 보든지. OTT 볼 돈도 없어. 어떻게 볼 돈도 없으면은 일단 웹툰이라도 보든지. 웹툰 볼 시간, 야, 웹툰도 어떻게 보면 기다리면은 공짜인데, 아, 보고 싶어. 200원이야. 그것도 아까워. 아까우면 뭐 할까요? 지상파 보면 되잖아요. 지상파 돌리다 보면 뭐 나와요? 홈쇼핑 나오죠. 예. 그리고 밖에서 안 사고. 그런 경향들도 좀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거들 종목군들이 움직이죠. 고들 종목들도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그쪽으로 트레이딩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중국 쪽은 사실은 제가 먹을 게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먹을 게 있는 데가 있어요. 먹을 게 있는 데가 바로 화장품입니다. 네. 화장품이 요즘 좀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르기는 강아지 엄마 아빠 소리죠. 전혀 저는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어떻게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나라 코로나 처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 할 때 기억나시죠? 네. 종목들이 뭐 카지노가 간다 아니면 면세점이 간다 이제부터 위드 코로나 하니까 막 항공주가 간다 영화관 간다 영화관도 가고 막 그런다 근데 실제로 간 애들은 다 안 갔어요. 네. 도대체 위드 코로나 하면서 언제 가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갔던 애들이 첫 번째 화장품 두 번째 의류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지금 가만히 보면 화장품부터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의류도 움직이죠. 그렇죠? F&F 홀딩스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일단 보이고 있으니까 아니면 거기에 아예 소재를 대는 우리 그거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외출하려고 뭐 장롱문을 열어봤더니 레깅스밖에 없더라. 옷을 사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일단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쪽을 중국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고 가셔도 좋고 중국인들의 소비가 증가를 하면 화학주도 중국주예요.
예전에 화학주가 많이 밀렸던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펴니까 화학으로 만드는 게 뭐죠? 플라스틱도 만들고 비닐봉지도 만들고 하는데 중국 쪽, 와, 이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화학은 수출 기업입니다. 네. 화학은 일단은 수출 기업이에요. 계속 우리한테 무역 수지를 많이 벌어다 주는 수출 기업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중국 쪽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화학주가 완전히 꺾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살아나면 화학주들도 같이 살아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쪽으로 자꾸 트레이딩을 하시는 그런 방법. 뭐 일단은 중국을 보신다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중국을 보신다면 무조건 보셔야 되는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한다면 또 봐야 되는 업종이 하나가 있어요. 네. 중국이 철강성 매장량이 세계 몇 위? 1인가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네. 접은 손가락을 보시는 특이한 사고, 네. 시각으로 네, 좋습니다. 네. 중국이 철강석 한지 4위고 석탄 매장량도 엄청 많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환경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이라든지 철강석 매장량이 높아도 이렇게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어디서 가지고 와야 돼요?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뭐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오면은 짊어지고 올 수 있나요? 아니죠. 해운이 해운 중에서도 뭐 벌크. 오늘은 벌크가 굉장히 셌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물동량이 많아지면 세계 물동량을 지금 지배하는 나라가 거의 보면은 중국이에요. 네. 컨테이너 운임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원래는 이제 컨테이너 운임 같은 경우는 유럽의 유명한 선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컨테이너 지수는 유럽 걸 보다가 요즘은 상해 컨테이너 지수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그쪽도 같이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단 그 부분으로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버 카카오도 트레이딩인가요? 아니죠. 아. 트레이딩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네이버 카카오부터 시작을 해서 서서히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인플레이션,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만약에 내가 종목을 좀 모아야겠다 생각이 들면 만약 트레이딩을 할 게 아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종목을 몇 종목? 10종목이에요. 세팅은 기본 10종목입니다. 그럼 한 종목당 얼마 들어가죠? 10%. 10%씩 들어가죠? 종목이 망하면 그러면 몇 프로 손실을 하는 거예요? 10%. 네. 그 마인드로 가는 거예요.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 몇 프로, 마이너스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실이 확정될 때가 망할 때잖아요. 그래서 10종목 정도 훑어놓으면은 어떤 종목은 막 빠진 종목이 있을 거고 어떤 종목은 막 올라갈 종목이 있을 건데 일단 기본 10종목 그리고 어떻게 금액은 정액으로 누가 더 이뻐 보이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애기들도 어떻게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첫째가 이쁘다고 첫째한테 더 잘해주면 둘째가 삐집니다. 그렇죠?